네, DJ 할머입니다. 택티컬 쿨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람 2대2 들어있습니다. 자, A 또는 B를 탈출하세요. 경기시가 시작했습니다. 3번 55초입니다. 자, 차 타고요. 둘 중에 한 명 탈라고 그러는데 서로 탈라고 그러네요. 나 이게 재밌죠? 자, 갈겨. 뒤집었다가 다시 엎어지는 이 묘기 대행지. 지금 보셨죠? 자동차가 지금 완전히 지금 전복이 됐는데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핸들링한 건 맞아요. 제가 자, 그리고 지금 두 명이 지금 교차로 하고 있는데 뻥뻥 마지막은 앞에 점점 바퀴에 빠졌어. 와, 저는 도망갑니다. 빨리. 오, 1번 분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사격. 자, 뒤로 가서 자 안정을 취하고 자, 견제 사격. 네, 3명 스킬입니다. 아하, 그래서 자동차가 저렇게 저기 기관총이 달렸을 때는 저까지 박살을 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트름이 나왔네요. 자, A모드로 다시 갑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자동차에 탑재된 기관총을 지금 쓰고 있죠. 그리고 중앙에 한 명이 지금 망을 보고 있고요. 왼쪽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명 있네요. 자, 사격이 여기까지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저 지금 총열의 지금 라인이 지금 상당히 지금 멉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자동차가 사격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지금 처음에 하시던 간파가 안 되는데 꽤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저격하고 지금 뒤에 숨었죠. 자, 아까 그 일본 분이시네. RPG로 갈기고 저는 수리탄 사격하면서 수리탄 던지는 게 가능해요. 근데 좀 컨트롤하기 난이도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뒤로 점프. 자, 킬. 자, 한자 옵니다. 저 어떤 건지 제가 몰라서 그냥 한자 님 드릴게요. 자, 어우, 수리탄 견제. 역시나 사격하면서 수리탄 견제는 항상 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상대방을 응징하죠. 도발을 시키죠. 응징이 아니죠. 자, 수리탄. 자, 킬. 보기 잠깁니다. 자, 수리탄 깠어요. 이게 수리탄 던질 때 잘 던져야 돼요. 자칫하면 자기 앞에 던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아까의 복수인가요? 아, 도와줘야 되는데 근접전이죠? 자, 난타전입니다. 아, 죽었어요. 아, 저런, 제가 복수할 거예요. 근데 저도 피드가 지금 30% 남았고 지금 1분 14초 남았습니다. 수리탄 제가 좀 늦었어요. 이거 좀 늦었는데 좀만 빨리 피할 수도 있었는데 피는 달지 않았지만은 이게 순간적으로 수리탄을 던지는 거라서 이게 조심해야 돼. 와, 저렇게 로켓에서 추진 열이 나오면은 안돼 1대1 대적에서 제가 졌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 캐릭터가 피가 레벨이 에너지 레벨이 높으면은 저런 일 벌어지고요. 그리고 사격 그 기관총 연사 속도가 저보다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저격 모드가 이게 저격 이게 한 3번인가 4번이면은 거의 웬만하면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 보니까 3번까지 갔는데 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피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경기할 때 그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레벨이 좀 높으신 분이라면은 아, 제가 나보다 저 아이디를 갖고 있는 분이 저 캐릭터를 했는데 나보다 피가 얼마나 많은지, 3방 맞았을 때 죽었는지 아니면 뭐 두 번에 죽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것까지 캐치하려면은 정말 이 머리가 너무 아프겠죠? 해야 됩니다. 이게 이기려면 어쩔 수 없어요. 고레벨들이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이상 넘어야지 고레벨인데 세 군데서 지금 세 명이 두 군데서 지금 견제하죠? 전부 피 닳게 하고요. 견제 그래서 견제를 하면은 바로 옆에서 두 명이 적시고 대단한 티 아저씨 쳤어요. 아마 제가 준비하면서 친 거는 처음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잘하는 분이 많아요. 그쵸? 졌어요. 지면은 좀 솔직히 다운이 돼요. 아무리 이렇게 람보 그림이 25 뭐 케이스 첫 번째 킬이라는데 소용없어. 그지만 저는 귀중한 플레이어 정중앙
나름 제가 선방했다는 거죠. 아, 아쉽네요. 이번 판은 어쩔 수 없네요. 뭐. 자, 여기서 저희 리퍼민 친구 요청했습니다. 한국분이죠. 자, 그리고 1분도 저랑 같이 고생한 분, 1번 분도 친구 요청. 자, 이렇게 경기는 끝났고요. 자 친구로 볼게요. 165 있고요. 초코사랑님, 범우주조밥님 있고요. 그리고 세드스마일도 있고, 초코사랑. 그다음에 태국분인데 아까 이분이 저한테 친출했어요. 레벨 97분 있죠. 아, 이분 되게 경기 잘해요. 경기 되게 잘하고 매너도 있고요. 게임 하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네, 그 느낄 수 있고. 아, 이 사람이 게임을 좀 하나 하면서도 좀 팀하고 생각하는구나. 혼자만 이제 경치 먹으려는 게 아니라. 근데 특히 5대5 게임은 제가 지금 해보니까 혼자서는 독불장군처럼 마이다이 독고다이처럼 경기를 못해요. 왜냐면은 옆에서 누군가가 어머로 안 해주면은 이게 혼자 이게 죽는 것도 빨라지고요. 그리고 2대2나 2대3이 좋아요. 그리고 3대2도 좋고요. 이렇게 그룹 이게 5도 분재단인데 여기서 다시 팀을 나눠서 이 팀은 이 팀을 어마하고 이 팀은 이 팀을 이 군대를 어마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제 거 지금 쭉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남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멀티킬, 메가킬, 울트라킬, 꼼꼼한 사냥꾼, 첫 번째 피, 데어데빌, 방귀의 운전사.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히스토리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패치를 모으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울트라 킬, 메가 킬 막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울트라 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5킬, 메가 킬, 4킬 연속 킬을 말씀하시고 멀티 킬은 이제 58이 됐네요 제가. 연속 킬, 멀티 킬을 연속 킬, 연속 킬 15, 연속 킬 20도 했어요. 연속 킬 25도 했어요. 와, 연승 5, 연승 10승, 연승 15승, 연승 20승 됐고 연승 25승 됐습니다. 하여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레벨 73까지요. 자, 여기까지요.